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류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근입니다. 지금까지 한글을 익히고 한국어 발음을 알기 위해서 모음과 자음 그리고 받침을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마지막 수업으로 연음을 공부해보고 문장도 읽어볼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는 문장을 읽고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사랑해요 대한민국 여섯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받침을 공부했습니다. 국, 박, 부엌. 받침 발음에 대해 공부한 것 기억하시죠? 받침으로 발음되는 소리는 일곱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받침이 원래의 자리에서 받침으로 소리 나지 않고 뒤에 오는 음절의 첫 소리가 됩니다. 이것을 연음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박근 바뀌지만 박근은 박근이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볼까요? 꽃이라는 표현에서 꽃의 받침이 뒤에 오는 음절의 첫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발음은 꼬치, 꼬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연음이 되는 받침을 하나하나 공부해 볼까요? 앞 시간에 배웠던 받침 소리들 기억나시죠? 국, 박, 부엌. 이 단어들은 받침이 서로 다른 음절이지만 발음은 모두 윽으로 하죠. 하지만 국은 뒤에 모음, 으가 왔으니 받침이 아니라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발음되어 국은, 국은으로 발음되는 거죠. 여기서 국은은 받침 윽이 아니라 모음 앞에 그 발음 방법 그대로 소리가 납니다. 앞에서 예로 든 박, 박근, 혼자 있을 때는 박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박근은 뒤에 모음 으가 왔으니 박근, 박근으로 발음됩니다. 자, 그러면 부엌은 어떻게 발음될까요? 부엌도 혼자 있을 때는 부엌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부엌은 뒤에 모음 으가 오면 부어큰, 부어큰으로 발음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근, 구근, 고근. 박근 따라해 볼까요? 박근, 박근. 네, 다음은 부어큰, 부어큰, 부어큰. 다음을 더 공부해 볼까요? 눈, 돈, 받침은 은으로 발음하죠. 그러나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원래의 자리에서 받침으로 소리 나지 않고 뒤에 오는 음절의 첫 소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눈은 은 뒤에 모음 으가 왔으니 눈은, 눈은으로 발음되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돈은, 돈은으로 발음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은, 눈은, 눈은. 돈은, 돈은, 돈은. 다음을 또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이전 과에서 배운 단어와 새 단어를 섞어서 해볼 거예요. 닷, 끝, 옷, 햇, 낫, 꽃. 이 단어들은 각각 다른 받침이 있는 음절이지만 발음은 모두 읏으로 하죠. 그러나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원래의 자리에서 받침으로 소리 나지 않고 뒤에 오는 음절의 첫 소리가 됩니다. 닫아요는 뒤에 모음 아가 왔으니 닫아요, 닫아요로 발음됩니다. 끝은 뒤에 모음 으가 왔으니 끝은, 끝은으로 발음됩니다. 옷은 뒤에 모음 으가 왔으니 옷은, 옷은으로 발음됩니다. 했어요는 뒤에 모음 어가 왔으니 했어요, 했어요로 발음됩니다. 낮아요는 뒤에 모음 아가 왔으니
낮아요, 낮아요로 발음됩니다. 꽃은 뒤에 모음 으가 왔으니 꽃은, 꽃은으로 발음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닫아요, 닫아요, 닫아요. 끝은, 끝은, 끝은. 옷은, 옷은, 옷은.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낮아요, 낮아요, 낮아요. 꽃은, 꽃은, 꽃은. 두 분 다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을 공부해 볼까요? 열, 물. 여기서도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원래의 자리에서 받침으로 소리나지 않고 뒤에 오는 음절의 첫 소리가 됩니다. 열어요는 열어요, 열어요로 발음되는 거죠. 열어요는 앞에서 발음한 닫아요의 반대말이에요. 열어요, 닫아요. 예를 더 들어볼까요? 물은, 은, 물은으로 발음됩니다. 그런데 받침 발음 을과 모음 앞에 나오는 르 발음이 달랐던 것 기억하시죠? 물에 을 소리를 먼저 들어보세요. 물, 물. 다음은 물은에서 르 소리를 들어보세요. 물은, 물은. 소리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열어요, 열어요의 경우 열어요, 열어요로 발음되는데요. 열, 열의 받침 을 소리와 열어요의 러의 르 소리도 다릅니다. 이렇게 받침 자리에 있을 때와 모음 앞에 있을 때 발음이 다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어요, 열어요, 열어요. 잘하셨어요. 다음은 물은, 물은, 물은. 받침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긴 문장을 말해 볼까요? 꽃이 어때요? 이럴 때는 꽃이 예뻐요, 꽃이 예뻐요 라고 말해요. 따라해 볼까요? 꽃이 예뻐요, 꽃이 예뻐요. 무거운 책을 들고 갈 때는 책이 무거워요 라고 합니다. 알기리 맛이 따라해 볼까요? 책이 무거워요, 책이 무거워요. 잘하셨습니다. 꽃이 예뻐요, 책이 무거워요. 여러분도 연습해 보세요. 구금, 닫아요, 꽃은, 했어요, 낮아요, 꽃은, 열어요. 바로 이어서 다음도 배워볼까요? 몸, 감. 받침 발음은 음으로 하죠. 그러나 뒤에 모음이 오면 받침이 원래의 자리에서 받침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몸은, 은, 뒤에 모음 으가 왔으니까 몸은, 몸은으로 발음되는 거죠. 자, 그럼 따라해 볼까요? 몸은, 몸은. 감은은 뒤에 모음 으가 왔으니 감은, 감은으로 발음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감은, 감은, 감은.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밥, 앞. 받침의 음절은 이렇게 다르지만 발음은 모두 읍으로 하죠. 그러나 밥은은 뒤에 모음 으가 오면 밥은, 밥은
가문으로 발음되는 거죠. 아픈의 발음은 뒤에 역시 모음 으가 왔으니 아픈, 아픈으로 발음되는 거죠. 자, 따라해 볼까요? 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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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아픈. 아픈. 받침 중에도 연음이 되지 않는 받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좋아요는 뒤에 모음 아가 있지만 받침이 연음되지 않고 탈락됩니다. 즉, 좋아요가 아니고 좋아요로 발음하죠. 좋아요, 좋아요로 발음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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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음 공부를 마쳤어요. 그럼 이번에는 간단한 문제를 내볼게요. 이거 얼마예요? 네, 5,000원인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본 화면이 어떤 상황이죠? 과일을 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상황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일을 사요. 이 문장에서 한 군데에 연음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과일을 사요. 맞습니다. 과일을은 연음이 돼서 과일을로 발음됩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네, 알기리마 씨 화면 본 느낌이 어때요? 꽃이 이뻐요. 여기서 연음되는 부분 어딘지 아시겠어요? 꽃이. 맞습니다. 꽃이는 발음이 연음이 되면 꼬치로 발음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국은. 닫아요. 옷은. 했어요. 꽃은. 낮아요. 열어요. 몸은. 밥은. 아픈. 좋아요. 이번 시간까지 모음과 자음, 그리고 받침과 연음까지 한글을 익히고 한국어를 발음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학습을 다 마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복습할 거예요. 총 정리 시간인 만큼 오늘 배운 연음까지 충분한 복습을 한 후에 다음 시간의 내용을 공부하면 한글과 발음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끝나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네. 한국어 공부했어요. 한국어 공부했어요. 네, 이 문장 어느 부분에서 연음이 되었는지 알아보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